大家好，中国语拼音训练现在开始。여러분안녕하세요，중국어듣기훈련시간입니다。下面请大家听多两遍后，把你听到的句子顺序写在前面的括号里。네그럼다음문장을듣고들은문장의순서를괄호안에써놓으세요。请大家听好，잘들어주세요。첫번째，天还是这么蓝，天还是这么蓝。두번째，天还是这么热，天还是这么热。세번째，天还是这么黑，天还是这么黑。네번째，天还是这么冷，天还是这么冷。여러분잘들으셨어요？네그럼우리다같이한번해봅시다네첫번째天还是这么蓝蓝이게첫번째죠네두번째天还是这么热热이거두번째그럼세번째는天还是这么黑黑이게세번째죠네그럼네번째天还是这么冷天还是这么冷이게네번째죠네大家都选对了吧네그럼지금부터문장의뜻을한번알아봅시다제일첫번째부터天还是这么冷天还是이것은还是여전히여전히아직도변함없이끝내끝내역시이런뜻을나타냅니다这么冷这么이렇게이렇게冷춥다그럼이문장은어떻게번역할까요날씨는어때요날씨는아직도아직도还是天还是这么冷이렇게추워요날씨는아직도이렇게추워요그럼두번째天还是这么黑这么黑여기서黑어둡다어둡다그럼번역은어떻게할까요여기서天여기서天어둡다면하늘이죠하늘인하늘은아직도이렇게어두워요그럼세번째天还是这么热也是热덥다그럼날씨는어때요아직도이렇게더워요
그럼 제일 밑에 거 티에 하이소점을 란, 예, 란, 예, 푸르다. 그럼 예,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아, 여전히 예, 아직도 여전히 예, 이렇게 푸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还是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여전히 아직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역시 끝내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하면서 문장을 잘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好，今天的中国语听音训练到此结束。그럼 다음 시간에 再见。